저번 화에서 지호는 정인과 함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반면 기석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 그렇게 봄밤이 식구들은 서로 다른 사랑의 온도로 각자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실수한 거 없어? 아니 그냥 이런 날이 온 게 신기해서. 다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신기하긴 해. 아빠. 응? 선생님하고 결혼해? 무슨 생각해? 내가 한국에 온 이유? 공부하기 싫어서 왔다면서. 왜? 이상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엄마 되는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우러 온 거더라고. 뭐를? 응. 선생님이 은우 엄마 될 거야. 내가 잘할게요. 아니, 우리 셋이 잘해낼 거예요. 짝이 없는 현수가 불쌍하지만 영재와 제이는 한강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지호와 정희는 서로의 다짐과 함께 사랑의 서약을 약속한다. 너 기석이하고는 정말 아닌 거냐? 아빠, 난 엄마 아빠한테 화려하게 사는 모습보다 마음 아프게 봐야 하는 자식이 안 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아빠가 언니 보면 속상해서 더 모진 소리 하는 거 다 알아. 당장이야 날 보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한 거 아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요. 꼭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엄마도 널 한없이 끝까지 지켜낼게. 서희는 곧 태어날 아기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형서는 지호와 은우와의 식사에서 느낀 따뜻함을 여전히 유지한다. 아니 웃긴 새끼네 저거. 우리나라를 응원해야지. 너 매국노야? 당연히 응원하지. 미안했다. 야 너네 진짜 끝나면은 아. 가라. 어? 알았다고. 새끼지랄은 지랄인데? 기석아, 너 할 만큼 했어. 기석은 아버지의 한마디에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런 정인 또한 기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게 된다. 아, 이제 잘라고. 친구들은 갔어요? 아까 갔지. 축구 끝나고 바로. 근데 되게 기운이 없네. 술 못 마셔서 삐졌어? 무슨. 나도 이제 자려고 누워서 그래. 알았어요. 그럼 자. 어. 정인 씨도 잘 자요. 응. 정인 씨. 응? 사랑해요.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끝났어. 오케이. 뭐 어쨌든 정희 씨는 잔다 이거지? 야, 야식 뭐 먹을까? 마이클 잭슨이 충청도 딱 행사했을 때 내가 봤거든. 무슨 이거 아니야. 아니야, 봐봐. 딱 등장 빡 한 다음에 지우 씨 오늘 집들이 아니야? 이웃집 토토로 영주의 주민신고로 인해 지호는 지옥에 가기 전 천국을 맛보고 있다. 야 이 미친새끼.
저승사자 행차와 함께 아직 술에서 덜 깨어난 지호와 친구들은 정인의 얼굴을 보고 황급히 현실을 직감하게 된다. 전화라도 하고 오지. 잘못했어. 뭐가 자꾸 아니야.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진짜 왜 그래요? 거기 써있잖아. 나는 죽어도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자꾸... 비겁하기까지 하네.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 그냥 얘기를 하지. 뭘 이런 방법을 써. 너무한다. 뭐가 너무한데? 응? 뭐가 너무하냐고. 말을 해봐. 박영재 너 진짜 공부 안 하냐? 너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하고 완전 끝인 줄 알아? 배 아파. 그런 건 어서 배웠어? 은우한테?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안 마실게. 내가 술 마신 것 때문에 화내는 것 같아요? 하룻밤새 아주 바보가 됐네. 친구들은 마시는데 혼자 어떻게 안 마셔? 그럼 그냥 솔직히 말을 하지. 친구들 갔다며. 그래서 잔다며. 심지어 사랑한다면서 끊어? 정인 씨. 응? 사랑해요. 그건 진심이다. 다른 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을 했어요? 혼날까 봐. 네가 더 겁나야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응. 한 번만 봐줘. 알았어. 근데 결혼 안 해. 아니. 나는 죽어도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자꾸... 비겁하기까지 하네.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 그냥 얘기를 하지. 뭘 이런 방법을 써. 술? 안 마셨어. 너무한다. 뭐가 너무한데? 응? 뭐가 너무하냐고. 말을 해봐. 거짓말 아니야. 딱 한 잔도 안 돼? 알았어. 이름이 은우예요? 들려서. 배 아파. 그런 건 어서 배웠어? 은우한테? 거짓말 잘하더라. 술 마셨잖아요. 내가 술 마신 것 때문에 화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솔직히 말을 하지. 친구들 갔다며. 그래서 잔다며. 술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난 거짓말이 제일 싫던데. 심지어 사랑한다면서 끊어? 왜 거짓말을 했어요? 혼날까 봐.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실수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야, 저기, 그래 일 봐, 어? 나중에 전화할게. 오늘 나 어때요? 이상한데 없어? 정말 예뻐. 아, 너무 떨려. 내가 꼭 붙어있어, 알았지? 이정이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보네. 유주 안 준다 그럴까 봐. 누구야? 응? 서윤이. 무슨 실수를 해?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휴,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결정난 일인데 미련 좀 버려. 부모 속은 속도 아니냐. 아휴, 세상에. 선생님! 은우야. 자식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주는 것 같아. 아이고, 잘 있었어? 네. 야, 보고 싶었어. 오늘 같은 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또 혼나시려고. 뭘 혼나냐? 술 좀 하잖아요? 아, 아버지. 아니, 요즘 뭐 한두 자식들은 다 하니까. 네. 좋아합니다, 술. 차는 무슨 차? 야, 너 뭐 마실래? 지호 씨는 술 끊었어요.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대? 그렇게 정인은 술을 마시게 되고 반면 기석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기분 팔아 맞춰주면 큰일 나요. 아, 어떡하죠? 저도 기분 판데.
마지막 년엔 언제였어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닌데. 야, 오늘부터 날 마시지. 언제 또 이렇게 마셔. 저 자주 올 건데요. 잘 살아지. 사람은 솔직해야지. 그죠? 그럼 그럼. 자. 제가 지호 씨 더 좋아해요. 처음엔 저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하긴 만족스럽지 못한 과거는 현실에 도움될 게 없죠. 더 취하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 걱정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예쁘게 지낼게요. 그리고 은우한테도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죠. 그리고 나오길 잘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인의 말에 지호의 식구들은 모두 감동하게 되지만 다음날 정인은 숙취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왜 안 데려다 줬어? 아이고, 자고 간다고 난리친 사람이 누군데, 어? 달리더라. 양주에, 소주에. 아, 말렸어야지. 나 어떻게 나가? 어머니 화나셨죠? 엄청나셨지, 진짜. 위주 안 주신대. 아, 뭐,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아버지는 술친구 새로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유주 안 준다고 하셨다면. 그래도 가실 거잖아. 그건 그래. 근데 지호 씨는 어디서 잤어요? 자긴 뭘 자? 어? 이정인이 여기 있는데 잠이 왔겠어? 몰래 들어오지. 으이그. 아이, 나 어떻게 나가. 나가기 전에 자. 아,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아 진짜 아파. 네? 빨리 쓰시지. 어? 아이고 배야. 빨리 써. 빨리 써. 어? 아 괜찮아. 도서관에서 나올 때 전화한다면서. 약사님. 술 깨는 약 좀 주세요. 저 술 깨는 약 좀 주세요. 저 센 걸로요. 고무줄은 안 필요해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저기요, 혹시 그 고무줄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주셔.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 그런 거 말한 거예요. 약은 까서 줄까요? 원하시면. 뭐 내가 깠어요? 네? 약사님이 뚜껑 깠잖아요. 내가 먹는단 말도 안 했는데. 지갑 가져온 여자한테는 안 까주는데. 아, 얼마예요? 6,000원이요. 지금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다 해준다면서요. 잠시만요. 지호 씨.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어느 봄이 지호 씨를 데려온 거예요. 사람의 일교차에는 늘 차가운 추위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차디찬 것을 견디기 위해 진정한 따뜻함을 배우곤 한다. 하물며 식어버린 커피를 보면 속상한 이유는
따스했었던 순간의 아련함이 그립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히플릭스의 봄밤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 성향과 결이 맞는 또 다른 드라마로 여러분께 늘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